요즘 지하철역이나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가면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알면 생명을 살리는데 먼저 KBS 사회부가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입니다. 75살 조모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고요.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이 왔죠. 네.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찰이 지하철역으로 뛰어가서 근처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네. 을하고 네,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히 뇌 손상 없이 경찰서에서 이제 제세동기 실습을 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안내멘트에 따라서 침착하게 하니까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단 치료 잘 받고 계십니다. 네, 치료 잘 받고 다행히 뇌 손상이 거의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심장에 부정맥이나 이런 게 와서 쓰러졌을 경우에 네.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 가능성이 7%에서 10%가량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혈관이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 손상이 오는 게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다행히 뇌 손상 없이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심장 자동 심장 충격기. 네. 그러니까 심장마비, 심정지가 왔을 때 네. 급하게 심장에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심장 멈춘 사람한테 몇 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풍 하고 전기 충격을 주는 네. 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장 재세동기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에 전기적 충격을 줘서 다시 심장이 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통 심정지가 왔을 때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뇌 손상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AED 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은 생존율이 한 7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 회사 로비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나다니면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네.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도 본 것 같고. 법적으로는 지금 응우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지역들이 500가구 네. 이상 가구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에도? 기차, 지하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항공기나 선박에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아가서는 이제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처럼 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법을 더 추가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저게 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저걸 빼와서 이제 우리가 네.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저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거 설명서를 보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쉽게 나오도록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원을 켜고 나면 그 부채도 그것을 안내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 정지 버튼 눌러라라는 네. 것도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 충격을 강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물리는 거 하는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복잡하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네. 복잡할까 봐 안 쓴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신다는 그러니까요. 게 걱정입니다. 네. 저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교육을 받고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쓰러져서 심장 제가? 충격기를 써보셨다는 말씀이죠. 그건 아니고요. 네. 교육을 직접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교육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그냥 네. 켜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다 안내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재세동기 사용하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심폐소생술은 많이 네. 이제 교육을 받는데 재세동기를 사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겁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네. 그래서 실제 사용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성환 평론가 지적처럼 매우 쉽다. 네, 매우 쉽습니다. 겁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뚜껑 열고 하면 된다는 거죠. 다 잠시 후에 말로 저희가, 다 안내해 줍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영상 한번 보겠고요. 방금 재세동기라고 우리가 사실 과거에도 그렇게 불렀고 네. 지금은 심장 충격기 하니까 더 귀에 와닿지만 이름 가지고도 더 쉽게 하자. 그래야 국민들이 아 그게 그거구나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네. 그러니까 고 윤한덕 그 응급의료센터장이 네.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일반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응급 헬기 도입하고 이런 문제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네. 추진했잖아요. 조현병 환자에게 불의의 습격당해서 돌아가신. 네. 그러니까 그 심장 충격기 사용도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도록 네. 심쿵이라고 하는 별칭을 지어줬고요. 아 심쿵이. 네. 네. 굉장히 쉽게 오잖아요. 네. 굉장히 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네. 그걸 또 SNS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다라고 해서 그걸 아주 자세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응급 환자에게 이 기계를 사용하면 누구도 당신에게 배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질 변호사, 저 내가 이거 잘못 사용해가지고
낭패를 봤다 해도 네. 내가 책임질 일은 없다. 아, 그렇죠. 네. 그 저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전기 충격이 네. 감전 위험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마저도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장 충격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앞서 영상에도 좀 나왔었지만 심폐소생술은 저도 우연한 게 회사에서 이거 배워봤고요. 네, 네. 네 할 줄 알아요? 네, 저도 배웠습니다. 매우 세게. 요즘은 해야. 학교에서도 초등고등학생한테 네, 학생들도 잘하더라고요. 네, 정말 자세 나오게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아주 세게 눌러야 하고 제 기억에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눌러야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죠, 침대 보통. 위에서보다는 이렇게 단단한 예, 바닥, 그래야 더 심장을 직접적으로 누를 수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네. 꼭 중요한 게요.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경우보다 제세동기를 썼을 때가 훨씬 네. 소생률도 좋고 무엇보다 뇌질환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답니다. 아, 그래서 네. 가능하면 옆에 적에 있으면 설령 심폐소생술 알고 있고 제세동기 사용법을 모르더라도 저걸 꺼내서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충격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심장 충격기를 같이 설치한 다음에 네. 심장 충격기가 알려줍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하십시오. 그럼 심폐소생술 하다가 만약에 이걸로도 심장 박동수를 알기 때문에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심장 충격기를 전원을 작동하시오라고 하면은 전기 충격을 또 주는 일단 겁니다. 연결해 놓으면 심박수를 알고 있으니까 예, 다 그게 그런 안내까지 다 된다 이 말씀이죠. 다 됩니다. 아, 신기한 기계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심폐소생술로 심장 충격기 말고 심폐소생술로 사람 살리는 장면 하나 볼까요? 최근 겁니다. 여긴 대구 달서구의 두류 3동 파출소인데요. 지난 13일 밤에 밤늦게 부모님이 너무 다급하게 부모님이 옷도 못 입고 저렇게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들어오죠. 경찰들이 뭐 다급하게 움직이고 네. 1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자 네, 뭐 먹었어요? 아니요, 자다 갑자기 엄마 숨 쉰다, 숨 쉰다 우리가 저 CPR, 심폐소생술 해야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119도 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기운내, 기운내 다행히 심폐소생술 한 지 1분 30초 정도 지나서 아이가 숨도 내뱉고 정상적으로 호흡했다고 합니다 네 야, 우리 저 경찰분들 갑자기 탁 튀어나가는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도 배우고 하는데 네. 저 심장 충격기는 무료로 알려준다고 해도 배우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요? 네. 아, 뭐 그런 거 같아요. 배우러 오는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주변에 어디가 있는지 아는 사람들도 잘 네. 없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변에 우리 회사에 내가 출퇴근하는 지하철 옆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저걸로 내가 한번 주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써봐야겠다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사용 방법 얼마나 쉬운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가슴 압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접촉 금지. 이때는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실시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네. 쉽게 말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강화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데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굳이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아도 훈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런 과정들을 다 밟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세동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훈련을 받은 분들도 한 10명 중 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훈련들을 조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 전기 충격에 관한 패드를 어디에 붙이고 어떤 버튼을 누르세요, 기다리세요. 다시 뭘 하세요가 다 네. 네, 지시에 따라 쇼크 버튼을 누르십시오. 다 돼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청자분들도 한번 저 어렵지 않다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게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지만 저것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이거 하나 좀 기억해 두셔야 할 부분이고 네. 또 정책 이반자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 보급률이 우리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중이용 시설에만 또 큰 회사에만 저런 게 이제 AED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조금 보급을 더 확대하고 교육도 조금 더 강화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심정지가 왔을 때 실제 생존율이 10%가 되지 않거든요. 네. 외국 같은 경우 훨씬 더 높은데 저런 심장 충격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70% 이상 살릴 수 있다고 하셨던 네. 네. 심장 충격기 사용하면?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10%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실제로 심정지가 왔을 때. 그래서 네. 조금 더 보급도 많이 되고 교육이 된다고 하면 네. 심정지가 왔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네.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막 보신 것처럼 심정지 환자가 매년 3만 명에 달하고 그런데 생존자는 2천여 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이런 심장 충격기가 어디 있는지 사실은 저도 이제 알거든요. 회사 저기 1층에 있는데 한번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네. 남을 살릴 수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한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세상을 떠난 정두원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